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말 공모가 예정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자체들은 살림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국비 지원 비율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경원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주민 주도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57개 사업 모델을 예로 들며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모델들을 추가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시재생 한마디 안으로 해가지고 사업 모델, 사업 제한 모델, 주민 제한이라든지 지자체 제한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경진 대비 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말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지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광역단체별로 3곳 정도가 될 사업지 공모에 광주 전남에서는 170여 곳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국비 지원 비율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50%만 지원된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다행히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국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는 안을 내놓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특광역시와 시군을 차등화시킨다는 계획이라 특광역시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시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5대 5의 비율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8대 2나 7대 3으로 획기적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해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던 광주 전남이 과연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